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4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문재인 트럼프 회담 역시 공허한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다. 뉴욕에서 문 대통령이 묵고 있던 호텔에서 한 5분 동안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공개한 내용은 별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두 사람이 만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우선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이 비핵화 협상은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은 계속 핵물질을 생산하고 핵폭탄을 더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 발전시켜서 요사이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 미사일을 개발 실험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는 사기극임이 이미 밝혀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이세 사람 사이에는 아직도 사기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극입니다. 이 연극에 속는 사람들이 피해자인데 가장 큰 피해자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되기 전보다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은 핵폭탄을 더 많이 갖게 되었고, 더 새로운 운반수단을 갖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무장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잘한다가 40%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회담하기 전에 두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일문일답을 주고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이거 소개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그냥 말장난입니다. 외교는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안보 외교는 이런 공허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느냐 마느냐,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핵 개발을 하든지 미국과 같이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중거리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을 갖든지 해가지고 핵대 핵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3개월 만에 대통령님을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님의 판문점 방문은 행동으로 평화를 보여주신 아주 세계사적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사적 장면이면 세계사가 바꿔야 되는 거 바뀌어졌습니까? 대통령님의 상상력과 대담한 결단력이 놀랍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김정은이는 한국을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거기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사적 장면이랍니다.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의해서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했고 북미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 대통령 앞에서 북미라고 하는 것은 뺨 때리는 거 아닙니까? 미북이라고 해야죠.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대접하는 겁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보다 앞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문재인이 김정은을 트럼프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 우대한다는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북이라고 해야죠.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용어입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거나 아무데나 세계사란 말을 갖다 대는데 세계사적 대전환은 1989년에서 91년 사이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는 그 정도 이야기를 세계사적 대전환이라고 하지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서 악수하고 쇼하는 게 그게 세계사적이란 표현을 부를 만한 업적이 될수 없죠. 물론 문재인과 그 측근은 거기에 끼지도 못 해놓고 트럼프 김정은이가 만난 걸 가지고 실질적인 적대관계 종식이다. 법무장관이 된 조국이란 자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상 종전선언이다. 기가 막힌 선전선동을 대신해 줬는데, 이게 김정은이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하는 동안 한미동맹은 아주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지금 한미관계가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인해가지고, 이제 미국도 문재인의 정체를 제대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답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여러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면은 미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훼손이 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또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가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누구 지령을 받았는지 문재인이가 이걸 파기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들은 트럼프와 그 보좌관들이 문재인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신뢰관계가 최소한 미국과 한국 사이의 정상 간의 신뢰관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부를 때 문재인 정부라고 하지 요사이는 한국 정부란 말도 잘안 써요. 이번 방문 기회에도 미국의 LNG 가스에 대한 한국의 수입을 추구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한국의 자동차 업계와 미국의 자율운행 기업 간의 합작 투자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모두가 한미동맹을 더욱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이야기고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치 동맹입니다.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 회담 끝나고 나서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것도 이게 뉴스가 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도 공허한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 축으로 추후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및 영내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실무 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가까이 지속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오히려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문재인 두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일문일답하는데 약간 뉴스가 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많이 해주어서 고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에 대북 협상을 해왔지만은 우리는 제재는 풀지 않았다. 오히려 제재를 더 강화했다. 따라서 북한에 준거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게 있다. 김정은은 그동안에 미사일 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 그리고 핵 실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질들을 돌려받았다. 유해도 돌려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말만 듣고 보면은 그것 또한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죠. 그럼 그 사이에 북한은 뭘 했느냐? 북한은 핵폭탄을 더 많이 만들었잖아요. 시간을 벌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재는 풀지 않았다. 제재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요 말은 상당히 알맹이가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하고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은데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겠다. 뭐 하면서 애매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 말썽 많은 단거리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단거리 미사일 문제 이야기하겠느냐 하니까 아마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거리 미사일은 김정은과는 이야기한 바가 없다. 이거는 어느 나라나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시큰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할때 트럼프가 속으로 문재인을 상당히 원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와 문재인 사이의 인간 대 인간의 신뢰관계는 매우 약한 정도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군데서 문재인을 경멸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과 만났을 때는 김정은도 문재인을 믿지 않는다더라 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것은 미국을 타격하는 게 아니고 한국을 사정거리에 놓고 한국에 있는 미군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제일 먼저 강경하게 나와야 할 사람이 한국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쏠 때마다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별것 아닌 것처럼 발사체라고 하고 또 유엔 안보리에 위반되면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건데 이러니까 계속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짜증이 났을 것 아닙니까? 한국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오면은 자기한테 기자들이 괴롭히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내가 기자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한다. 그럼 좋다. 방위비 분담 많이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뭐안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무슨 이야기 안 했다. 금강산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그러나 60분간 만났으니까 뭘 하기는 해야 되겠죠. 문재인으로서는 지금 조국 게이트로 해가지고 정권의 위기를 만났는데 또한번이 북한 쇼를 해가지고 이걸 만회하고 요것을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내년 총선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면은 총선 참패를 면할 것이냐 하는 궁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사기극은 오늘도 계속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